올해 들어 대학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총 23건이었던 대학가의 정보 유출이 올해 8월 기준 벌써 22건을 기록한 건데요. 우리 대학도 지난 9월 졸업생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우리 대학 정보통신처가 24학번 재학생 265명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9월 졸업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던 중 그 이전에 재학생 개인정보 또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와 학생의 보호자 정보를 비롯한 24학번 재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추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운영 중인 민원센터로 연락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왜 하필 내가 200몇 명 안에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까? 걱정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어디서 제 정보가 사용될지 모르고 악용될지 모르는 거니까. 에브리타임에서 보고 저도 혹시나 해서 네이람에 들어가 봤는데 좀 더 공개적으로 공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졸업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고 사실을 안내했지만 이번 재학생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출 대상자에게만 메일을 전송한 겁니다. 본교 정보통신처는 졸업생의 경우 개인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지했지만 재학생은 개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일로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민원센터에 접수된 추가 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보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2차 취약점 점검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레카 계정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내부 시스템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교내 구성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UBS 박혜수입니다.